주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1절 제목 아버지의 징계 요한기상 3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네요. 솔로몬 왕이 1000 번 뒤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내가 니한테 뭐 죽고 이래 모르니까. 솔로몬이 탈락한 게 있다. 그런데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수도, 재물도, 내 원수의 생명도, 그 대목 중에 말입니다. 저는 내 원수의 생명도 하는 이 말을 왜 하나님께서 왜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입장에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내한테 미운 사람이 있고 배신자도 있고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괴롭히는 사람. 그것도 단계가 있잖아.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말입니다. 그런 거 생각할 때에 저한테만 내게 물었으면 말입니다. 내 원수의 생긴 그거 좀 갚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못 받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저들이 하는 저들이 말을 몰라서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셨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참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말입니다. 그 참기가 그래 안쓰럽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내한테 그렇게 했고 그런 생각을 할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믿으시는데 나도 다 안다. 니한테 힘들게 했고, 니한테 원수가 지내는 사람, 다 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둑이라. 야,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말입니다. 돌아올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어때요? 사도행전에서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증인되라 하셨는지 좀 생각이 나대요. 개역 성경에는 내증인이라고 말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내게 증인하는 내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 치고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긍휼히 여겨야 되는 그런 마음은 없고 말씀 좀 안다고 막 뚫고 치고 말입니다. 우쭐대고 폼 잡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잠이 안 와서 2시 정도 돼서 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데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할 것을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낙심하고 있는 게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무라시다 참는 것도 단계가 있잖아 말이야. 배신자 있다면 배신자 말입니다. 잘해줬는데 공격하는 사람 말입니다. 참기가 힘든데요. 그래도 못 참고 참아야 되지요. 나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상처를 주는데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맞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하지 않았으니 그리 말합니다. 내가 참아보니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여러분?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니 곧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치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진한다고 주님 말하시니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 내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할 것이라.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만 고난받는 줄 알았어. 나대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들으니까 목사님들 거리 설교하는 거를 저 들어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나가가 하니까 야 목사님들 힘들겠구나. 힘들음에서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실하여 신하들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든. 영들의 아버지께는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이해하시고 오히려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구나. 저는 울었습니다. 힘이 들었으면서 감격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의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 서늘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그돌이라.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말입니다. 너희 비판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닌데다 정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쭈매 있어가 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건져주셔가지고 영생을 주셨는데도 그 사람을 기회하지 못해서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요. 저 거울을 보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형편없잖아. 주님 택도하인 나를 건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욕이라도 한 번이라도 얻어먹구나.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말입니다. 저는 카톡으로 말입니다. 저는 한 200명 정도 되는데 목사님들은 설교를 많이 보내줬습니다. 네, 구원받으라고 보내줬잖아 말입니다. 요것도 목사님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야, 저 사람이 그때 내 살리려고 그때 내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재촉하시는데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마귀도 알고 본인 자신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잖아요.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알 수 있잖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외면하신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백보다 심판 앞에서 후회할 것입니다. 후회하는 때를 늦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으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체면 내려놓고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체면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와 세상과 지옥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